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름을 다 센서 숙취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로 향하던 64km에 달하는 거대한 러시아군 차량 행렬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분산되어 전선으로 재배치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부국장이었던 드미트리 데마넨코가 간첩으로 밝혀져 키이우에서 추격전이 발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드미트리 데마넨코를 쫓아가서 체포하려 했지만 거센 저항으로 인하여 총격전 끝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니프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세번 폭발 소리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드니프르 지역에서 폭발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처음으로 드니프르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공격입니다. 도네츠크 볼로바카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인데 현재 완전히 파괴된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반군이 영상을 제공해주어 영상을 받았습니다. 도네츠크 볼로바카입니다. 러시아군이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누어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뒤에서는 포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주민들에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루츠크에서 공습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의 다연장포 공격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폭격이 엄청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UAV 공습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0기계화 여단이 ATGM을 통해 러시아 탱크를 공격하여 성공적으로 격파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병사들은 최전방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10만 명이 국토방위대에 자원했고 20만 명이 방위 조력을 위해 해외에서 귀국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생물무기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금 지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크라이나에서는 생물무기를 개발하는 시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에서 136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무기 지원과 인도적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러간 정상무역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헝가리 총리에 의하면 EU는 러시아에게 가스 및 석유 제재를 안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 아래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따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금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일부 국가 사용자가 러시아에 대한 폭력적인 발언을 일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사용자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생화학병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방세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생화학병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 생화학병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경우 극단적으로 치달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